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의 16번째 임금 인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조는요, 동생이었던 능창군이 이제 어린 나이에 역모에 휘말려서 죽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계기로 이제 당시 임금이었던 광해군에 대한 어떤 복수심에 불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능양군과 그다음에 이제 이 서인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인조반정, 쿠데타를 해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인조 정권은 광해군 정권하고 이제 외교 정책이 180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광해군 정권은 명과 후금 사이에 실리적인 중립 외교지만 이 인조 정권은 어떻습니까? 친명 배금. 자, 뭐죠?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 여진족 이 누라치 세력을 배척하는 태도를 취한 거죠. 사실 이게 두 차례 호란의 원인입니다. 1627년이죠. 후금군 3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을 침공합니다. 이게 유명한 정묘호란이죠. 사실 정묘호란 때는 큰 어떤 뭡니까? 이게 차마가 없이 형제 관계를 맺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로부터 9년 뒤죠. 1636년입니다.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자기네를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선에다가 사신을 보내와서 250년 동안 명과 맺고 있던 모든 외교 관계를 끊고 청을 황제로 섬기라는 요구입니다. 자,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 논란 끝에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결국 거절, 거부하게 됩니다. 이 직후에 청나라가 자, 뭡니까? 우리 조선을 침공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유명한 병자전쟁,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청군 13만 명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을 침공하자 참 창피한 기록이지만 8일 만에 청군 선발대에 의해서 한양성이 함락당합니다. 오갈 데 없는 인조는 결국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해서 남한산성에서 이제 45일 동안 항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과 식량은 점점 바닥나가고 지원병은 오지 않고 결국 어쩔 수 없이 1637년 1월 달에 송파 삼전도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서 세번 절하고 아홉 번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이게 이제 삼배구고두라고 하죠. 이 굴욕적인 항복식이 끝난 직후에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그다음에 많은 대신들, 그다음에 십수만 명의 우리 조선 백성들이 청나라의 볼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비참한 전란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병자호란 당시 우리 조선 조정에서는 이게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한쪽은 자, 사실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외교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자.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자. 이게 이제 주화론이죠. 이조 판서 최명길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김상은, 대선 김상을 중심으로, 무슨 소리냐? 청나라는 오랑캐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는 없는 거다. 명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되고, 청은 배척해야 된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이 바로, 척화주전론, 화친을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말 당시에 뭡니까? 이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고요. 자, 이 주장 때문에 결국 이 전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타임머신을 타고 당시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에 어떤 논리의 편을 들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조 편이었습니다.